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제한하는 장소로 영상, 음성, 조명 등을 조정하는 곳은, 그래서 이제 부조라고 그러죠. 부조. 부조. 그래서 뭐 여기 뉴스 부조도 있고, 뭐 여기 뭐 드라마 부조도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뭐 쇼하는 뭐 이런 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주조가 되는 거지. 주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조명이나 영상 음성 처리하는 거는 부조라 그래야 되겠지. 정답은 3번. 이번에 다음 중 방송국의 부조정실 기기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부조정실이라 그랬죠.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쪽이니까 편집기 있어야 되겠지. 뭐 난 리니어 뭐 편집기 뭐 많이 있죠. 뭐 파이널 컷프로도 있고 뭐 에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프리미어도 뭐 그런 거죠. 자동 송출 장비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그치? 오토매틱. 정답은 2번이죠. 예. 3번에 뭐 CCU, VCR, 요새는 뭐 VCR 별로 안 쓰겠지만, CG, 컴퓨터 그래픽, 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웨이브폼 모니터라든가 하는 게 다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예,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 예, 다음 중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제작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요 트랜스미터까지 요 하는 요거를 스튜디오 트랜스미트 링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TL은 스튜디오 장비가 아니다. 예, 정답은 4번. 4번에 다음 중 연조소에서 송신소로 신호를 전송하는 TV 방송 시스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주소 플러스 요 송신소, 요거를 우리가 방송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뭐 관악산, 뭐 남산 뭐 이런 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송신소잖아. 응?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 여기는 여의도 같은 게 있겠지. 여의도라든가 뭐 상암이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이게 뭐라고요? 바로 STL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가장 관계가 깊은 거다 하는 거는 STL이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송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송출. 그럼 여기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송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송출과 송신은 의미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송출은 요거를 송출이라고 그러고, 송신은 안테나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여러분들 집에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이거를 송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 하는 역할을 송신소라 그러는 거야. 송신소. 응? 송신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5번에 다음 중 STL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거를 물어봐요. 1번, 고품질의 전송과 고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여기는 이제 뭐 옵티컬, 파이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것들이죠. 1번은 맞죠. 2번,
소전력 운영과 기기 소형화가 요구된다. 요새 뭐 추세죠? 디지털 장비의 특징 중이 전력도 적게 들어가고 사이즈도 작아지는 거니까 디지털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2번도 맞아요. 3번 디지털 변조 방식 채택하여 다채널화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다채널화가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EBS는 6메가 대역에 몇 개 채널을 쓸 수 있어? 두 개 채널을 쓸 수 있지. 그걸 뭐라 그랬어? 멀티 무드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단방향 전송에 하나여 운영이 가능하다. 단방향이 아니죠. 양방향이지. 양방향으로도 뭐 여기로도 보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뭐 지역 네트워크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 네트워크 같은 경우 관악산 쪽으로 와서 여의도 쪽으로 보내줘야 될 수 있겠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6번 다음 중 방송 프로그램을 링크하는 STL에 있어서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구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디지털 입출력은 DVB-ASI 또는 DS3 전송 형태다. 여러분들이 DS1, DS2, DS3 기억나요? 그래서 DS1이 뭐 했었어? 1.544메가, DS2는 6.312메가, 뭐 DS3가 44.736메가 정도 기억나나? 뭐 그거 정도 커버해야 돼. 두 번째, 디지털 방송이므로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은 반드시 유선망? 아니죠. 마이크로웨이브는 무슨 망이지? 이거는 무선망이잖아. 응? 얘가 유선이라는 거야. 응? 2번이 틀렸네. 4번 링크 송신의 변조 방식은 16, 32, 64컴 QPSK. 디지털이라 그랬으니까. 디지털 변조 방식을 써야 되겠지. 4번은 맞아요. 3번은 맞아. 4번 전송 신호 형태에 따라 HD, SD, 엔코더, 디코더 장착하여 전송할 수 있다. 맞겠죠. 7번 텔레비전 방송 제작 중 연주소에서 하는 역할로 틀린 것은 뭐 부족 뭐 이런 거겠지. 주조 이거를 뭐 연주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1번 프로그램 제작 부조에서 하겠지. 2번 제작된 프로그램 송신서로 송출 주조에서 할 것 같아. 3번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 유선국으로 송출 역시 주조 쪽에서 할 것 같고 4번 제작된 프로그램을 일반 수신자에게 송출한다. 일반 수신자에게 송출하는 거는 송신소에서 하는 거야. 송신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8번 방송 기기 중에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정해진 지역으로 송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는 요새는 다 뭐 오토매틱이지? 그래서 정답은 오토매틱 프로그램 컨트롤러. 정답은 1번이다. APC라고 그러는 거죠. 자, 9번에 UHD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 UHD죠. 1번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 UHD 방송 하고 있어요. 유선 방송, 유선 케이블 방송 하고 있죠. 전송 환경도 아주 좋죠. 3번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서 UHD 방송하고 있죠. 4번 이동수신은 아직까지는 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동 모바일 쪽은 여러분들 휴대폰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 응? 크지 않기 때문에 UHD까지 보낼 일이 없는 거야. HD 보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10번 다음 중 TV 방송 송신소의 설치 조건이 아닌 것은 관악산 송신소 생각하면 쉽겠지. 1번 시청자로부터 가시거리에 위치하는 곳이다. 관악산 송신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지? 여러분들. 2번 가급적 넓은 방송 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관악산이 그래서 관악산이 송신소에 있는 거야. 남산도 마찬가지고. 3번 많은 전기가 사용되므로 전력선 가까운 곳으로 한다. 관악산 쪽에 전력선 가깝다. 좀 어폐가 있겠지. 뭐 전원선 인입이 용이하다. 그럼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 전원선 뭐 장비 돌리려면 전원 들어가는 인입 용이해야 되겠지. 근데 뭐 전력선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는 이게 뭐야? 이게 송신선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더 전파 방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전원선 인입이 용이한 거지 전력선과 가까운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다. 4번 다른 방송 서비스 구역과 중첩되지 않도록 송신 공중선의 지향 특성을 설계한다. 맞겠지?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뭐 홍수 영향 안 받아야 되겠지? 자연재해 영향 안 받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새 맨날 뭐 문제되는 건설비도 좀 절약되면 좋겠지?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아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기기 반입은 용이해야 되겠지? 건설비는 싸야 되겠지? 너무 많아 이거는 통근이 가능해야 돼. 뭐 사람 근무하잖아. 맨날 등산 뭐 한두 시간 올라갔다가 누가 그 근무하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관악산 송신소에는 케이블카가 있어. 저기 저 안양 쪽으로. 그래서 케이블카 타면 바로 올라가. 삐 가고 올라간다고. 퇴근할 때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10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입지 조건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평탄하고 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악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 상황까지 와 있어 지금. 막, 안테나가 막 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막 그 막 만드는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지. 자, 정답은 3번, 11번. 다음 중 빛의 삼원색이 아닌 거 R, G, B. 그죠? R, 레드, G, 그린, B, 블루. 답은 뭐겠어요? R, G, B 아닌 거. 흑색이지? 정답은 4번. 빛의 삼원색을 합성하면 화이트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물감 삼원색은 블랙이 되고요. 그래서 상식이지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방송 영상에서 색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빨주노초파란 불은 뭘 얘기하나 바로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밝고 어두운 거는 명도라 그러지 명도 브라이트니스 명암 할 때 하는 명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뭐 R 뭐 예를 들어서 뭐 G B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거는 휴 색상이라 그러지. 그런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었지. 요게 뭐 있었니? 요게 바로 포화도 채도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지. 기억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13번 다음 중 TV 화면에 픽셀과 관련된 파라메타는 자 픽셀 픽셀 볼까요? 해상도죠 해상도? 네, 정답은 3번. 14번 비디오 스위치의 기능 중 현재 영상과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영상을 혼합하여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아주 뭐 기초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죠? 이해되겠어? 이거 디졸브라 그러지? 여기 탁 끊고 탁 들어가면은 이거는 컷이 되는 거지.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다. 15번 비디오 스위처 기능 중 영상을 전환하는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디졸브, 컷, 페이드 인. 자, 페이드 인은 뭐 드라마 시작할 때 착 들어가고 페이드 아웃은 빠져나갈 때. 그러면 뭐야? 프리뷰라는 거는 카메라 있으면 옆에 조그맣게 생긴 거 있지? 이게 대략 어떤 화면인지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 그걸 프리뷰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16번 뭐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도 다 알 수 있어. 16번 다음 중 시도 신호의 차에 따라서 키를 뽑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그럼 여러분들이 키 그러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무슨 키지? 크로마키라는 거 있지. 크로마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크로마키 쳐보면은 그 영상들이 뭐 엄청나게 나와. 응?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 블루 스크린에서 뭐, 하는 걸 가지고 어디 탁 붙이면은 내가 파리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그렇게 다 촬영하잖아. 자, 그런데 그건 색상 가지고 하는 게 크로마인데, 여긴 시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은 답은 뭐겠어? 루미노스 키가 되겠지. 오케이? 정답은 2번, 4번이 답이다. 17번, 다음 중 수위치에서도 지금 다양한 시도, 색도, 이건 시도하고 색소를 두 개 다 했다? 그럼 크로마 아니야. 루미노스 아니야. 뭐야? 이걸 매트키라고 얘기한다. 정답은 1번. 18번, 인물화상을 다른 화상에 끼워넣는 화면 합성을 위한 것으로 특정한 색을 선택하여 키 신호를 만드는 것은, 이게 바로 크로마키지? 뒤에 보통 여러분들이 영상이 뭐야? 블루 아니면은 그린 쪽이지? 블루 아니면 그린. 이런 쪽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해서 왔다 갔다 붙여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주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막 백악관에서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영화 촬영할 때도 뭐 많이 쓰겠지. 19번, 다음 중 각종 영상 신호의 소스와 모니터에 사용하여 온 에어 중임을 알려주는 것은, 방송국에 보면 불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 온 에어. 그거를 달리 시스템이라 그런다. 자, 20번, 다음 중 카메라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 헤드만을 수평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촬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수평. 수평이 뭐야? 좌우? 좌우? 그죠? 이거를 패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패닝. 그 다음에 이제 틸팅이라는 건 뭐죠? 예, 위아래. 이해돼?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걸 틸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 피사체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는 거 있지? 그거를 갖다가 달리라고 그러고, 붐은 여러분들 뭐야? 촥 올려주는 거 있지? 붐 마이크 같은 것도 있었잖아. 응? 그런데 그거 붐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뭐가 있을까? 트럭이라고 여러분들 영화 촬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쫙 이렇게 막 레일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그걸 트럭이라고 얘기해. 그럼 뭐 대략 용어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이다. 자, 21번, 다음 중 카메라맨이 촬영하는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 붙은 작은 TV 화면을 뭐라 그러냐, 요거를 바로 뷰 파인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번, 음향의 성질로 맞는 것은, 자,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음색, 지속 시간, 네 가지 속성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피치, 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음색을 톤이라 그러나? 음색이 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에 높고 낮은 걸 뭐라 그랬지? 응? 피치. 이건 주로 뭐하고 연관이 있어? 주파수하고 연관이 있는, 자,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고, 또 뭐가 있었지? 그 라우드니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쓰는 거 있지? 라우드. 이거는 뭐니? 이거는 이제 강약 같은 거 정도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3요소라 그랬잖아. 3요소. 여기다 이제 지속 시간 하면은 네 가지 속성이 되네.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2번은 소리의 크기는 주로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 피치. 2번 틀렸고, 3번 음색은 음악 레벨이야? 아니야. 이건 음악 레벨이 이거다. 틀렸고, 소리의 높이는 주로 스펙트럼 파형에서 결정된다. 아니지. 정답은 1번만이 맞다. 23번
다음 중 음향설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뭡니까? 음향설비래요. 음향. 1번 외부에 대해서 누음이 잘 될 것. 누음이 뭐예요? 누음이 영어로는 크로스톨크라 그러지. 이 크로스톨크. 이걸 갖다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누음 또는 누화라고 얘기하는데 누수가 뭔지는 알지. 누수. 누수는 뭐야? 물이 새는 게 누수지. 응? 누화는 뭐야? 말이 새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1번은 이거 뭐 상식선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2번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울림의 길이와 뭐 여러분들이 음질을 갖출 것 이런 것 때문에 이펙트 집어넣은 장비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지. 그런 거 이제 2번 맞고 3번 조용한 환경일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향 같은 데 보면은 옆에 뭐 바닥 천장 다 이렇게 방음제 같은 거 흡음제 붙여놨죠. 4번 저음역의 고유진동에 부밍이나 울림 등이 없을 것 맞죠. 그러니까 1번만 틀린 거네. 자, 24번. 다음 중 마이크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접 효과가 뭐죠? 근접 효과, 마이크 가까이 있으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이런 특성을 갖는 건데 여러분 근접 효과는 이렇게 탁 여기가 이렇게 탁 이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탁 치고 올라가는 거 있지. 그래서 이거 잡으려고 이거 잡으려고 뭐 이게 좀 죽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여러분 필요했다고 배웠잖아. 근접 효과. 이거 마이크하고 관련 있어. 감도는 뭐지? 얼마나 미약한 신호까지 수음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감도 아니야? 그지? 감도가 좋다는 건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소리까지 수음할 수 있으면 감도가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임피던스. 그래서 여러분들 해로 그릴 때 꼭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마이크 임피던스지? 이게 소리가 들어가면 마이크 임피던스가 있고. 맞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증폭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같은 거 공부할 때 맨날 이런 거 하잖아. 이게 뭐야?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 응? 그지? 그럼 이 아주 미약한 신호가 여기 다 걸리려면은 이게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지? 커야지.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있었잖아. 전압분배 법칙. 전압분배 법칙이 뭐야? 이게 작고 이게 크면은 이 전압은 여기 다 걸린다. 이런 얘기지? 자, 임피던스 관련이 있다. 4번에 충실도가 뭐예요? 충실도가. 원음 재생 능력이잖아. 충실도 원음 재생 능력 아니야? 그래서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수신기의 4대 특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감도는 미약 전파 수신 능력이고 충실도는 원음 재생 능력이라 그랬지. 원음 재생 능력을 피델리티라 그러지. 피델리티. 그래서 하이 피델리티는 굉장히 원음 재생 능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이거니까 이거는 스피커겠지. 그지? 스피커. 궁짝궁짝해서 우포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은 마이크하고 상관이 없겠죠. 답은요 4번이다. 자, 25번 다음 중 다이나믹형 마이크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 그랬어요. 다이나믹형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죠? 무빙 코일형이라 그러지. 무빙 코일형. 그래서 내가 무슨 음이 진동이 되면은 막 코일이 막 진동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전압이 유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작 전원이 필요가 없지. 막 이렇게 떨리면서 여러분들이 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별도 전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주는 거다. 그래서 온도나 습도 영향 같은 거에 큰 영향이 없다. 음? 그치.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튼튼하고 뭐 고장도 잘 안 나가고 그런 건 좋은데 콘덴서형보다는 좀 민감하지는 않지. 그런 또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싼 맛에 많이 쓴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1번 튼튼하고 동작이 안정되어 있다. 맞고
2번 마이크 자체가 발진 기능을 갖고 있어 전원이 불필요하다 맞고 취급이 비교적 간단하다 맞고 비교적 값이 매우 고가이다 고가는 아니겠지 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콘덴서형은 뭘까요 별도 전원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겠죠 콘덴서 CC 이 전원 있어야지 뭐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충격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다이나믹하고 반대야 아까 다이나믹학은 뭐 충격이라든가 뭐 이 습도 이런 거에 강인하다 그랬는데 얘는 또 반대로 약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거다라는 얘기고 26번 다음 중 디지털 음악방송의 특징이 아닌 것은 디지털 사운드 브로드캐스팅 1번 디지털이라 그랬네 고품질 음성을 복수로 전송할 수 있다 예, 복수로 전송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이 여러분들이 스테레오죠 기본이 2채널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스테레오 2채널이 기본이죠. 아, 뭐 굉장히 많은 채널 보내는 것도 있긴 있어. 그걸 뭐라 그러지?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뭐 소니하고 뭐 필립스하고 뭐 만든 것도 있다 그랬지. SPDIF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예, 1번의 정답은 1번은 고품질 음성 복수로 전송할 수 있다. 예, 복수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2번 자동차와 같이 이동 수신 시에 멀티패스나 페이딩에 비교적 강한 방식이다. 예, 그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은 강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 왜? 디지털은 채널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널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채널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거네. 3번 ATSC 방송 방식에 비해 전송 데이터 용량이 크므로 잡음이 적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ATSC가 여러분들 ATSC 이게 19.39 메가를 구성하는 게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그다음에 뭐 PSIP, 뭐 PSI 이런 거라 그랬잖아. 대부분이 다 뭐 했었어? 비디오였었잖아. 비디오 기억나? 비디오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어? 이것만 보더라도 오디오는 아니라는 거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3번은 틀린 거야. 음성은 물론 데이터나 화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겠지. 응?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몇 채널까지 가능했니? 이거 56채널까지 가능했어, 그지? 그다음에 소니 그러면은 SDIF2. 그다음에 소니하고 필립. 이거는 SP DIF. 요거 이제, 그 차이는 그런 거지. 어떻게 좀 정리되겠어? 이건 소니, 이건 소니하고 필립. 뭐, 음향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지. 이거는 이제 뭐야. 56개가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멀티 채널,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준 말이야. 응? 멀티채널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준말 그치? 이거 네 개는 꼭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몇 오음이지 둘 다? 75오음 이거 무슨 커넥터? 뭐 BNC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지 이거 몇 오음이었었지? 기억나? 115오음이었었잖아 이게 뭐야 BNC가 아니고 이렇게 XLR이라고 썼지 평행형 평행형 이건 뭐니 이거? 이거는 불평형형 동축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돼요
AES 뭐 10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자, 이건, 자, 26번은 이제 됐어. 27번 다음 중 야외 음악회와 같이 열린 공간에서의 야간 중계 시 최상의 영상 제작을 위한 위상으로 틀린 것은 지미집 카메라, 스테디캄 이용하는 EFP 카메라는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화 전에 풀 포커스 조정해야 된다. 뭐 맞는 얘기지? 2번 무대와 객석 밝기 기준은 가능한 한 객석이 무대보다 밝지 않도록 카메라 아이리스를 조정한다. 맞죠? 3번 넓은 야외에서는 조명이 부족하므로 야외가 조명이 부족한가? 실내가 조명이 부족한가? 실내가 조명이 부족하겠지? 뭐 형광등이 얼마나 그랬어? 그때 뭐 3000 위에 또 K 막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3번은 틀렸네. 자, 인물샷을 중심으로 하는 카메라는 인물의 색조 밝기를 스코프와 모니터로 확인해서 수시로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 인물샷. 조명은 그때 무슨 조명이라고 그랬지? 3점 조명이라고 그랬지. 키라이트, 그지? 그 다음 백라이트, 그 다음에 어둠 그림자 없애주는 베이스 라이트. 이거 3점 조명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3번이 틀렸어요. 28번. 여러 개의 입력 마이크나 녹음기, 턴테이블, 라인 입력, 음악 효과 등을 혼합 처리하여 VTR 또는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하거나 앰프를 통해 스피커로 보내는 것을 이거를 콘솔이라고 그러죠. 콘솔. 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29번. 다음 중 음향 조정 설비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거, 크게 입력, 그죠?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뭐 모니터, 뭐 이 정도가 있나? 그러면 이게 뭐 컴프레서나 리미터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로 볼 수는 없고, 에펙트 넣어주는 장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가, 이렇게 심하면은, 이거는 리미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제 뭐 10대 1이나 뭐 이런 정도면 이거는, 거기 나오는, 뭐야, 컴프레서가 되는 거다. 컴프레서.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 두 개 차이 알겠어요? 이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면은 이거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안 나간다는 거야 이제. 근데 얘는 뭐 커져도 나가긴 나가, 그지? 그런 차이가 있어. 자, 되겠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잡음으로 인정해서 그냥 탁 죽여버린다.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이건 뭐니? 뭐라 그랬어 이거? 노이즈? 게이트라 그랬지? 어차피 잡음은 작잖아. 그러면 그냥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는 노이즈 게이트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기억나? 에펙트 집어넣는 장비 있잖아. 요새는 소프트적으로 다 넣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옛날 얘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2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 다음 스튜디오 설비 중에서 임계치 이하 레벨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임계치 이하는 그 임계치가 뭐냐? 바로 잡음이다.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노이즈 게이트가 됩니다.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1번 다음 설비 중 음색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음색 형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겠어요? 바로 이퀄라이저가 되겠지. 이퀄라이저.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 보면은 이 주파수 여기서 어떤 거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있었지? 이게 이제 이퀄라이저였었잖아. 그래서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변화를 주는 대표적인 이펙트 장비가 이퀄라이저였었지.
곤란죠. 곤란이죠. 진폭 영향에서 주는 이런 것들은 뭐니? 이런 것들은 진폭 영향에서 변화를 주는 거야. 이거는 주파수 영향에서 변화를 주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가 또 있었지. 그때 뭐가 있었니? 그때 시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에서 변화 주는 이펙트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뭐 있었어요? 같은 거 집어넣어 주는 거 있지. 리버브라고 했던 거. 리버브레이션, 리버브레이터 이런 거 있었잖아. 그다음에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뭐 막 음이 쫙 울리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디 영역을 건드리는 거야? 시간 영역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이 되는 얘기야. 지금 이건 기초야, 기초. 응? 주파수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이 어떤 진폭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진폭을 건드리는 대표적인 장비는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거 비가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걔는 리미터로 분류가 돼. 응? 근데 이거는 이제 뭐 2대 1이라든가 뭐 이 정도면은 컴프레서인데 이게 확 되면은 이거는 리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건드리는 거는 이퀄라이저. 시간에서 건드리는 건 뭐야? 딜레이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잔향 집어는 리버브레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었지? 전에 피치 시프터 같은 거 있었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런 건 일반 상식이니까 좀 잘 알아주면 되고,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뭐 다 정리되지. 자, 32번 음향 편집 기법증 음량을 제로 레벨 이하에서 서서히 소정 레벨까지 올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서서히는 페이드야, 페이드. 올린다, 인. 뺀다, 아웃. 여기서는 인이네. 페이드,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3. 다음 중 디지털 오디오 국제 표준이 아닌 것은? 이건 뭐야? 1번 AES EBU 두 채널짜리 맞지? SPDIF 소니 필립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포맷. 이거 맞지? 그 다음에 SMPT 259M 이거는 HDSDI에 해당하는 건데 디지털 오디오. 근데 4번은 확실히 틀렸다, 그지? 4번, KS는 뭐야, 이거 뭐. 전혀 뭐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 3번은,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 응? HDSDI. 응? 이거 그때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어? 1.485 기가BPS 나오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3번도 약간 좀 오디오 쪽은 아닌데,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4번이다. 34. 방송 및 업무용 디지털 오디오 장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투 채널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정답은 3번이다. 스테레오가 두 채널이지. 얘기 안 하면 스테레오지 뭐. 그지? 35. 다음 중 비디오 조명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조명. 조명 왜 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네. 1번. 실내에서 좀 어두우니까 좀 밝기 충분할 것. 1번 맞는 얘기고. 2번 플리커가 있을 것. 플리커가 뭐야? 여러분들이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게 플리커지. 형광등이 60Hz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잘 보면 이게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는 거야. 그 있는 거 안 좋은 거야. 그지? 그래서 LED가 좋다 그러잖아. LED는 그런 거 없어. 2번은 틀렸어. 조명 효율이 좋을 것. 뭐 LED 좋은 이유가 그런 걸 거고. 4번은 연출 오디오에 따라 상황이나 분위기 만들어낼 것. 그래서 조명이 영상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행복하고 막 그럴 때는 막 밝잖아, 그지? 근데 좀 슬프고 막 그럴 때는 좀 어둡고, 그지? 뭐 공포 영화 찍는데 막 밝게 찍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지.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6번 방송국 조명 관련 장비로서 광량 조절하는 장치는 딤머라 그러지, 딤머. 그래서 이제 SCR 같은 거 이제 이게 쓰이는 게 그런 거야. 이건 다이오드잖아. 다이오드는 그냥 뭐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요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뭐 반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 이게 반파 계산하는 식이었었지? 응? 근데 이제 얘가 되면은 요거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 여기 이제 알파를 얘가 호출을 하는 거야.
이 알파를 뭐라 그러니? 이걸 점호각이라 그러는 거야, 점호각. 요걸 착착 돌려주면은 요게 착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야. 응? 뒷목, SCR,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뭐냐? 뭐 물어보는 거니까 계산 문제도 아니잖아. 37번, 디지털 방송의 편집 환경에 사용되는 스토리지가 아닌 것은, 스토리지. 굉장히 중요하죠. 스토리지. 저장 장치죠. 1번, 공유 스토리지. 맞아요. 2번, 공유 스토리지는 주로 이제 편집 같은 거 할 때 이제 공유 스토리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검색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용량이었었잖아. 저용량. 뭐 MPEG-2가 아니라 뭐 MPEG-1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검색 정도 뭐 찾는 거 정도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편집할 때 쓰는 게 아니죠. 뭐뭐뭐 있는지 확인 정도 하고 찾는 거 정도가 검색 스토리지고 아카이브는 뭐라 그랬어요. 아카이브는 내가 플레이아웃 송출하고 난 뒤에 그거를 저장하는 거지. 왜? 다음에 또 쓰려고. 그치? 그게 아카이브였었잖아. 아카이빙 또는 아카이브 이런 거. 자, 그러면은 편집 환경이랑 스트리밍이라고는 이제 해당이 없겠지. 정답은 4번, 38번. 디지털 방송 환경, 편집 환경에 사용되는 스토리지를 기능적으로 분류했을 때 속하지 않는 것. 공유, 검색, 아카이브. 답은 4번. 스트리밍이 들어가 있는 건 해당이 없다. 39. 다음 중 컴퓨터 상에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영상을 편집하는 데 가장 적합한 디지털 편집 시스템은 난 리니어 에디터 NL이라고 얘기하는 3번. 예, 그래서 이제 방송사마다 이런 편집기가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애플의 뭐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뭐 프리미어라든가 에디우스라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빈치 뭐 16인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 그거 무료 프로그램인데 그게 그 색 보정하고 포스터 프로닥에서 많이 쓰던 건데 90%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좀 잘 한번 만져보면은 여러분들 집에서도 뭐 방송국 정도의 환경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 뭐 거의 다 들어있어, 무료로. 근데 이제 아주 스페셜한 것만 유료로 파는 것 같아. 응? 응. 자, 39번은 3번이고, 40번. 방송용 편집 장비 중 편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선형 편집기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신호를 디스크에 저장하여 랜덤하게 편집하는 편집기이다. 그래서 난 리니어 에디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맞죠. 2번, 일반 테이프용 VCR도 비선형? 아니야, 이거는 선형이지, 선형. 선형. 그래서 여러분들 선형. 요새는 뭐 이거 쓸 일이 없을 거야. 3번, 두 대 VCR로 연속적으로 편집하는 장비 비선형? 아니에요. 뭐 VCR 들어가는 건 비선형 아니야. 응? 4번, 디지털 편집으로 MPEG-2 저장으로 편집하는 것은 선형 편집기? 아니다. 정답은 1번만 되겠다 하는 거죠. 자, 41번. 다음 중 디지털 방송 기기로 프레임 싱크로나이저. 싱크로나이저가 뭐야? 동기 맞춰주는 장비라는 거지. 동기 맞춰주는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타국 및 국외 중계 영상 신호를 국내의 영상 신호와 혼합시 양 신호가 동기화되는 장비다. 통신에서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야. 동기 중요해요. 맞아. 2번. 영상 신호를 구하는 방법은 TBC와 동일하나 프레임 단위의 메모리를 갖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은 TBC는 무슨 단위라는 거지? TBC는 라인 단위라는 거야. 그게 차이가 있어. 라인. 그래서 TBC가 뭐죠? Time Base Corrector. 그래서 이제 화면 재생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역할도 라인 단위로 해주는 거다. 2번은 맞아요. 이 라인 단위냐 프레임 단위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라인 단위는 라인. 라인이 모여가지고 프레임 되잖아. 라인 단위는 TBC. 프레임 단위는 FS. 프레임 싱크로나이저라고 얘기한다. 맞네요. 자, 3번. 프레임 싱크로나이저를 통한다면 영상의 최대 한 프레임이 지연된다.
영상 한 최대 한 프레임 맞아요. 립싱크 생각하면 좀 쉽겠다. 이번 프레임 마지막에 프레임 싱크로나이즈 통한 다음 음성도 최대 한 프레임이 아니라 음성은 앞섬에 대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늦음. 다시 말해서 지연에 대해서는 두 프레임까지. 그게 허용이 돼요. 자, 음성은 어떻게 한다고? 앞서는 거는 한 프레임, 뒤지는 거는 두 프레임까지 허용이 돼요. 4번이 좀 틀린 것 같아. 정답은 4번. 이건 조금 어렵다. 그치? 자, 42번.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여러 영상. 영상이야, 영상. 영상 신호에 대해 동일한 동기 신호를 기준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 프레임 싱크로나이저인데, 프레임 싱크로나이저가 없으면은 그 전 버전을 답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짠락이라 그런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넘어갑니다. 43번. 자, 외부 동기를 전혀 걸 수 없는 중계차, 위성, 가정용 아날로그 OVTR 등에서 전송되는 영상 신호를 스튜디오의 동기 신호 기준에 맞추어 강제적으로 일치시키는 장비는, 이게 바로 프레임 싱크로나이저야. 정답은 2번. 44. 다음에 방송 장비 중 서로 다른 영상 신호 간의 동기 신호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사용하는 장비는, 답은 1번. 프레임 싱크로나이저. 45번. VTR 편집 과정에서 테이프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는 뭐냐. 테이프 속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비. 이게 바로 VTR에서 TBC라고 얘기하는 장비지. 요새는 별로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답은 4번. 46번. 다음 중 가려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V 편집 녹화기는 테이프가 헤드에 의하여 동작하므로 테이프 속도가 변화하여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쓴다? TBC.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거의 방송사의 거의 뭐 메인 장비였었죠. 그래서 이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3층에도 막 한 10대 정도 있어. 근데 지금 쓸 데가 하나도 없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응? 정답은 4번이 답이다. 47번. 자, VTR을 재생할 때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장비. 정답은 4번. TBC. 48번. 자, 48번은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10년 거 다 모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텍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이게 뭐냐면은 전화 플러스 TV를 결합 해준 거야. 응? 알겠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야? 전화망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는 TV로. 이거는 주로 이제 프랑스 쪽 애들이 좀 썼던 장비인데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어요.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1번.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옛날 얘기지만 맞고. 2번. 정보센터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필요한 충분한 정보 입수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3번.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갱신하면 언제나 새로운 정보 얻을 수 있다. 맞고. 4번. 단방향. 틀렸어. 단방향이 될 수가 없겠지? 아니, 내가 요청해야지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양방향이 돼야 되겠지? 정답은 4번. 자, 50번. 다음 중 홀로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물리적인 법칙에 근거한 어지러움 없는 시청 환경의 3D 표현 장치이다. 예. 그러면 1번은 맞는 거네요. 1번은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기존 게 뭐라는 거죠? 기존 거는, 기존의 3D는 2D에다가 뎁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 그지? 뎁스. 이거 집어넣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삼성 애들이 주로 팔아먹었던 게 어떤 거 있었어? 셔터글라스 방식이지. 그지? 삼성, 셔터글라스. LG 애들은 뭐 팔아먹었어? 평강 방식. 이해 돼? 이게 이제 우리 3D TV라고 해서 막 팔았잖아. 그러다가 뭐 3D 확 지면서 그거 산 거 비싸게만 주고 전혀 보상도 못 받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 홀로그램.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뭐야? 빛의 해절 간섭 현상 이용했다는 거 알아? 빛의 해절 간섭.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 궁극적인 3D의 지향점이다. 그치? 이거는 홀로. 모든 방향에서 다 입체가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요? 응? 모든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봐도 다 입체가 느껴져요. 근데 정보량이 엄청나다 그랬잖아. 그지? 정보량이 왜 엄청나겠어? 생각해봐. 이거 뭐 전송해야 돼? 색 전송해야 되잖아. 생각해. 색 전송해야 되는 거 인정하니? 그 다음에 크기 전송해야지. 맞아요? 또 모두 전송해야 돼. 위치도 전송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담고 있는 필름을 홀로그램이라 그래. 홀로그램. 알겠어요? 그 필름, 필름. 그래서 이 필름을 잘 보면은 막 이쪽으로 막 움직이는 건 주파수가 변하는 거야. 주파수가 변한다는 건 색이 변하는 거 알겠어? 요게 변한다는 건 사이즈, 크기가 변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 어떤 물체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되는지. 자, 주파수 건드려야지. 위상 건드려야지. 진폭 건드려야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전자통신의 변조 기술에서 제일 많은 정보 보내는 게 뭐지? 컴이지, 컴. 컴은 뭐야? 진폭과 위성만 건드리는 거지? 이거 보내려면 뭐까지 건드려야 돼? 주파수까지 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5G 기반 아니면은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5G 기반 아니면. 그래서 5G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게 뭐냐? 글쎄, 자율주행 자동차?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게 좀 뭐야, 택시 운전사도 있고 뭐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거 이게 쉽게 이게 뭐 기술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어려울 것 같아. 응? 근데 이런 거는 뭐 전혀 반대 없잖아, 그지? 이미 뭐 기득권 가진 사람이 없잖아. 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 여러분들이 구도시가 왜 낙후되고 신도시가 왜 뜨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구도시는요, 개발하려면요, 그 땅값 보상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알바끼 딱 해버리면은 안 돼. 신도시는 뭐야? 그냥 불도시로 밀어버리면 되잖아. 그런 거야. 이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비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도 현실을 생각하고 써야 돼요. 막 이상적으로 막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실제 그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좋은 얘기야 하고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야. 현실성이 있게.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다. 자, 1번은 맞는 얘기야. 2번은 시점에 제한 없이 실제로 사람이 보고 느끼는 영상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그래서 온전한, 완벽한, 그래서 이름이 홀로그램, 홀로그래피라고 얘기하는 거고. 3번, 기존 영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래서 5G 기반. 4번, 전반사 기술을 이용하여 좌우 눈의 다른 영상. 자, 좌우 눈의 다른 영상은 아까 얘기했어. 평강 이쪽.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쪽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지? 이게 평강이지? 셔터는 뭐야, 셔터는? 이쪽 들어갈 때 막아주는 거야. 셔터.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은 기존 3D 얘기하는 거. 정답은 4번. 네, 이 문제가 좀 어려웠겠다. 뭐 나머지는 다 뭐 상식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자, 1번. 다음 중에서 라디오 방송 설비가 아닌 것은, 라디오는 영상 보내는 게 아니니까 정답은 비디오 편집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부조, 주조, 송신소, 여러분들 집 이렇게 가지? 2번, 다음 중 방송통신에 있어서 변조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전자파 송수신에 필요한 안테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맞죠? 그래서 변조는 여러분들 여기 RF 캐리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곱해서
실현 조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km, 여기가 300메가.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됐었어? 300메가를 중심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배운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은 300메가를 중심으로 3K, 3K. 그러니까 얘 뭐 얘 여기 이렇게 할까? 300메가 플러스 3K. 300메가 마이너스 3K. 기억나? 이거 뭐라 그래? 반송파. 이거 상측. 이거 하측.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안테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300메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FCCC. 그럼 안테나 사이즈는 300 곱하기 10의 6승에 3 곱하기 10의 8승. 1m. 그렇지? 반파장 다이폴로 만들면은 얼마야? 50cm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변조 안 하면은요, 3km, 3 곱하기 10의 3승, 3 곱하기 10의 8승, 이거는 100km. 이거를 반파장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50km 안테나 길이가 필요하지? 불가능하지? 1번은 확실히 이해해야 돼. 안테나 사이즈.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 자유공간을 통해서 방사할 수 있거든. 안테나가 바로 뭐냐? 라디에이터야. 열을 방사하는 건 뭐라 그래? 히터라 그러지. 전파를 방사하는 게 안테나야, 안테나. 안테나는 전파 방사하는 거야, 전파. 뭐로? 자유공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안테나의 방사장이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그러면 초보는 꼭 작은 게 좋다 그래. 저항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 논리는 뭐냐면은 히터에서 열을 잘 방사하는 게 좋아, 잘 못 방사하는 게 좋아? 잘 방사하는 게 좋지. 응? 그치? 안테나도 마찬가지야. 안테나의 방사 저항은 큰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전파 방사를 잘 한다는 거야. 자, 1번은 충분히 설명했다. 2번. 하나의 통신로에 여러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다중화를 위한 변조지. 다중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화 중에서 FDM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 여러 개를 땅땅땅땅땅 해서 이거 몇 개 모은 거를 비지라고 그랬었지? 비지. 비지. 12개 모은 거. 맞아요? 베이직 그룹은 12개 모은 거 있었지? 이거 할 때 어떻게 모았어요? 이거 SSV 변조했잖아. SSV 변조. 2번 맞아. 3번. 파장이 짧은 고주파 신호로 변조하게 되면 사용하는 부품이 소형화되어 장비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S 안테나 같은 경우는 GPS 안테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쏙 들어간다.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야. 왜? 안테나 사이즈는 이거를 높이면은 이거를 작게 할 수 있잖아. 장비의 소형화가 되는 거야. 응?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야. 3번도 맞아. 응? 4번. 송신기와 수신기 구조를 간단하게? 아니지. 이거 한다는 게 벌써 변조하면 나중에 복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 또 이거 말고 뭐 있었죠? 주파수 칼당으로 한 변조가 있었지. KBS, MBC, SBS 주파수 다르잖아. 그게 뭐야? 주파수 칼당으로 한 변조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 그 다음에 이제 AM이 음질이 좋아? FM이 음질이 좋아? FM이 음질이 좋지. 왜 좋다 그랬어? 바로 변조. FM 변조를 하면은 광대역, 유해잡음, 간섭, 억압, 제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광대역 변조에 의한 유해잡음 성분, 억압. 그런 성질이 있었잖아. 변조하면은 또 뭐 있었어? 전속매체와의 정화불이 한 변조 있었지. 전속매체와의 정화불이 한 변조. 응? 자. 그 정도 하면은 다 나왔나? 그렇지.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3번. 다음 중, 우리나라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에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대는, 자,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우리 어디서 하죠? 중파에서 하죠? 중파? 그 다음에 KBS가 이제 해외 쪽 대비해서 단파로도 보내지?
단파로도 보내. 단파로도 보낸다. 그런데 극초단파는 여러분들 뭐야? UHF지. 자, AM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은 대역이 굉장히 좁잖아. 그걸 갖다가 UHF까지 쓸 일은 없어요. 뭐 어디서나 써도 상관없는데. 요 문제도 이제 4번이 그냥 가장 틀린 거니까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초단파도 AM 하는 거 별로 없거든, 실제. 다 중파 쪽에서 하고 해외 쪽에 단파 좀 이용하고 그런 거죠. 자, 4번에 전파의 속도는 매질에 관하여 무엇에 의해 변하는 겁니까? 전파의 속도는 이렇게 됐었지.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의 속도지? 그래서 이게 뭐야? B 유전율. 이거는 B 투자율.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때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속도가 달라지니까 갈수록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눕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그래서 보시기야. 답은 유전율과 투자율. 정답은 4번. 5번. 라디오 송신 안테나 근처에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방송의 수신이 방해를 받게 되는 지역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담요를 탁 뒤집어 놨기 때문에 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전파가. 이거를 브랑켓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6번. 반송파 레벨을 작게 하여 한쪽 직파대 성분으로 전송하는 AM 전송 방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싱글 사이드 밴드. 우리말로는 단측파대라고 얘기하지. 정답은 1번. 7번. AM 방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파 대역의 지표파로 FM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중파 대역이 FM은 얼마였었어? 88108이지? 이게 어느 대역이야? 초단파 대역이지? AM은 얼마야? 56.5에서 1605.5까지 중파잖아, 중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틀린 거네, 그지? 2번. 송신용 안테나로 파라볼라 안테나를 사용한다. 이거는 위성이 그런 거지, 위성. 위성 송신용 안테나로도 파라볼라 안 쓰고 뭐 쓰지? 카세그린 같은 거 썼잖아. 카세그린 이런 거 쓰고 그랬지. 2번도 틀렸네. 레벨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다. 레벨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 거가 AM일까? FM일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주파수 바뀌면 이거 다 잘라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있어. 상관없지? 이거 자를 수 있는 이 장비가 바로 뭐야? 진폭 제한기. 진폭 제한기. 그게 바로 FM 수신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페이딩이나 이런 거를 제거해서 SN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이게 뭐야? 리미터 또는 진폭 제한기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 레벨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 건 FM이다. 4번. 포락선 건폐로가 사용된다. 맞아. FM은 AM은 이거 보여요? 이거 뭐야? 이거 포락선 건폐로지? 비동기 회로. 포락선 건폐로. 이게 AM 건폐로였었잖아. 4번은 맞는 거야. 4번.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자, 8번. 다음 중 AM 송신기의 비직선 왜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비직선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왜곡을 우리가 크게 비직선 왜곡과 직선 왜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왜곡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디스토션이라 그래요. 디스토션, 찌그러진다. 요 비직선을 또는 어떤 친구는 비선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선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진폭 왜곡이야. 진폭 왜곡. 요거는 주파수 왜곡, 그 다음에 위상 왜곡. 자, 이 위상 왜곡은 다른 말로 지연 왜곡이라고도 얘기한다. 지연 왜곡. 자, 이제 왜곡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 봐봐.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뭐니, 이거? 원인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입력, 출력, 쫙 가다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성? 비직선성이 생기는 거야. 자, 주파수곡은 뭐니? 주파수곡은 요거지? 응? 요 전달함수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왜곡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요게 주파수 왜곡이 생긴다 그런 거 기억나? 주파수곡마다 뭐가 다른 거야? 증폭도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주파수 왜곡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주파수 왜곡을 경감하는 장비가 있었잖아. 그 장비가 뭐냐면은 요걸 만들기 위해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장비 있었어. 이건 뭐라 그래? 이게 바로 이퀄라이저야,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생긴 놈하고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주파수 왜곡이 안 생기는 거야. 자, 주파수 왜곡은 뭐다? 주파수 성분마다의 무슨 차이? 증폭도 차이. 그러면 이건 뭐야? 응? 이거는 주파수 성분마다의 통과 지연 시간 차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주파성분마다의 뭐? 통과 지연 시간 차이. 이건 뭐라고요? 주파성분마다의 증폭도 차이. 이거는 뭐라고? 이거 왜 생긴다고? 비직선성이 생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율은 보통 기본파하고 고주파, 서메이션, 제곱, 루트 이렇게 우리가 외율을 계산하는 공식도 시험에 나오지? 이게 뭔지 알아? 이제 있는 고주파들 다 도해서, 곱해서 도해라. 이런 얘기야. 기본파, 요거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외율은 커지는 거야. 응? 자, 그럼 이제 외율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아. 자, 1번. 비직선 왜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라 그랬으니까 1번 증폭도를 높인다. 자, 증폭도를 높이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건 또 외율을 키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1번은 답이야. 2번 바이어스 설정을 직선 배치한다. 맞는 얘기지. 직선 배치. 무슨 급 바이어스라 그래 이거를. A급 바이어스. 오케이? A급 바이어스. A급. 그럼 찌그러지는 건 무슨 급이라고 배웠어? C급, C급, D급 막 이렇게 했잖아. 3번 부계안을 걸어 왜곡을 축소한다. 여러분들 부계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너무 유명한 거야. 잡음 감소, 외율 감소. 맞아요? 잡음, 외율, 또 주파수성 개선.
맞아요? 그럼 부경으로서 또안 좋아지는 건 뭐니? 이득 감소, 이득 감소. 알겠어? 부경 그러면 이득은 줄지만 잡음 줄고 외율 주고 주파수성 좋아지는 거야. 지비적은 일정합니다. 왜 지비적이 일정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득이 주는 만큼 주파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비적은 일정한 거야. 부기한 걸어도. 4번. 증폭 방식으로 푸시풀 증폭기를 사용한다. 자, 푸시풀은 무슨 급이라고 배웠어? B급이라고 배웠지? B급. A급은 아니지만 B급. 자, B급은 무슨 차 고주파가 안 생기지? 우수차 고주파가 안 생기는 거야. 우수파. 우수파가 뭐야? 짝수로 된거 있지? 응? 짝수로 된 고주파가 안 생기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하면 이게 짝수지? 응? 이게 안 생기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만큼 외율은 주는 거 아니야? 푸시풀 증폭기는 우수차 고주파가 상쇄가 되면서 외율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가 좀 8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뭐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자, 9번. 다음 중 AM 송신기의 주요 부분이 아닌 것은, 자, AM 송신기다. 송신, 보낸다는 거지. 1번의 건파는 뭐야? 다른 말로 복조라고 얘기하지, 복조. 그럼 송신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그려봐. 어? 자, 발진기지. 이거 한번 증폭했지. 변조기지. 한번 더 증폭해서 때렸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크 통,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송신 시스템의 구성이다. 이건 뭐라 그러니? 발진이라고 얘기해. 오실레이션. 이게 뭐라 그러니? 모듈레이션. 변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응?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증폭이야, 증폭. 증폭.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 안테나에 엄청난 전력을 공급해주는 증폭기야. 이거는 뭐야? 응? 이거는 버퍼 정도 얘기하는 거야. 버퍼 앰플리파이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오디오 프리퀀시 앰플리파이어 정도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마이크라는 거야. 되겠어? 이게 송신기잖아. 그러니까 건파가 여기 있을 일은 없어요. 건파가 여기 있을 일은 없다. 수신기는 어떻게 생겼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신기야.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신기, 가장 기본적인 송신기. 자, 요거는 중간 주파라 그러지? 중간 주파. 이거는 고주파, 중간 주파, 저주파.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건파, 복조야, 복조. 요거 반대가 변조지, 변조. 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9번의 정답은 1번이 답이다. 10번. 다음 중 공진회로 이해해 다른 회로가 원인이 되어 목적 이해 주파수성분이 전기안에 의해 발진되는 현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이 나가는 거 있어. 이거를 기생발사라 그래. 기생발사. 기생발사. 원치 않는 L과 C가 만나서 나가는 겁니다. 원치 않는 L과 C. 원치 않는 L하고 원치 않는 C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기생발사가 될수 있어. 원치 않는 L과 C 한번 그려볼래? 자, 원치 않는 C. 이거 내가 원했던 C가 아니잖아. 그지? 응? 원했던 C 아니지? 자, 여기에 뭐 RFC 같은 거 이렇게 쓰면은 이거 원치 않는 L이거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이게 기생발사가 되는 거야. 기생발사. 이게 답은 기생. 진동 또는 발사. 정답은 1번. 자, 11번. 입력 신호 레벨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출력 신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증폭기의 출력 레벨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회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 출력인데, 자, 이거 봐봐. 입력이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쪽이고 출력이 오디오 프리퀀시인데, 이렇게 되면은 큰 놈이 오면은 큰 놈이 오면은 크게, 작은 놈은 작게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했어. AGC를 걸으면은 빨리 봐. 큰 놈이 와도 여기, 작은 놈이 와도 여기. 자, 여기 변동이 크니 작니? 작지. 이게 뭐야?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또는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AGC를 걸었어 안 걸었어? 아니, AGC 안 건 거지? 걸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천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AGC가. 네, 정답은 4번이다. 12번. 자, AM 송신소 급전선이 갖춰야 할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급전선은 여러분들 어떤 게 급전선이죠?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옥상에 있지. 송신기는 실내에 있겠지. 그지? 그러면 옥상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라인이 있어. 그거를 급전선이라 그러는 거야, 급전선. 여기에 송신기면은 안테나 어디 있어, 안테나? 옥상에 있지. 이거 두 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연결할 거야? 그거를 급전선이라 그러는 거야, 급전선. 피더. 영어로는 피더. 자, 급전선이 뭔지 알았어. 그러면 1번, 손실이 될수록 적을 것. 자, 여러분들이 급전선에서는 전파 발사가 되면 안 돼요. 전파 발사는 어디서 돼야 돼요? 안테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면 안 됩니다. 1번은 맞는 거야. 2번, 다른 장비로부터 유도 방해 받지 않을 것. 그렇지. 다른 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되겠지. 3번, 급전선의 정수가 변하지 않을 것. 예, 급전선의 정수 변하지 않을 것. 예, 급전선을 여러분들이 등가로 그리면 R, L, C, G, 뭐 이렇게 집중 정수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왜 그런지 알아? 봐봐. 자, 여기서 잘 들어. 여기서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똑같아야 되는 게 좋은 거지. 어? 그러면은 여기로 빠지는 거는 없는 게 좋은 거지. 인정해? 야, 여기서 전류가 뭐 있으면 이 전류가 여기서 똑같아야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작으면 여기로 빠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등가회로가 붙는 거야, 급전선에서는. 됐어? 자, 두 번째. 여기 전압하고 있잖아. 여기 전압하고 똑같은 게 좋아, 다른 게 좋아? 똑같은 게 좋지. 전압이 뭔지 알지? 그래서 요게 있는 거야. 응? 자, 요거는 뭐를 표시하는 거다? 전압 떨어지는 걸 표시하는 거다. 쉽게 하는 거야. 요거는 뭐를 표시하는 거다? 전류 떨어지는 걸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 응? R, L, C, C. 이게 급전선의 1차 정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2차 정수는 뭐예요? 바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뭐, 파 정수는 감쇄 정수 플러스 유상 정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응? 이런 거 2차 정수라 그러는 거야, 2차 정수. 자, 그럼 정리됐어? 급전선 정수가 뭐하고 뭐가 있어? 1차 정수와 2차 정수가 있는 거야. 1차 정수는 뭐가 있어? RL, CG. 2차 정수는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감쇄 정수, 위상 정수. 이런 거 안 변하는 게 좋은 거야. 맞았어. 4번, 스피리어스 발사가 적을 것. 자, 이 스프리어스 발사가 적다. 자, 스프리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말 번역은
불효 복사파라고 번역해. 스프리어스를. 그래서 이거는 고조파, 저조파, 기생발사, 상호변조적. 요 네 개를 통칭하는 언어가 스프리어스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기본파가 F라 그러자. 그러면은 고조파는 EF, 3F 이런 거를 우리가 고조파라 그러는 거야. 하모닉스 고조파. 그 다음에 저조파라는 거는 2분의 1F, 3분의 1F, M분의 1F 이거를 저조파라 그래. 저조. 주가 아니야. 요게 달라. 주가 아니야. 조. 저조야. 저조.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이런 주파수가 나가는 거를 기생발사라 그러고, 상호변조는 이런 거 있지? 응? 이런 거. 응? 여기 있을까? 이런 거. 상호. 응? 변조. 3차 상호변조는 얘가 2, 얘가 1.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지? 급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송신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송신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급전선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다. 자, 13번. TV 송신기 기존 신호 레벨 ES는 1, VRMS. RMS는 루트 민 스퀘어, 시루치란 얘기고, AM 노이즈 레벨이 0.01 VRMS, AM 시그널 투 노이즈 또는 노이즈 레시오는 얼마냐? 레시오. 레시오니까 지금 E에 S, E에 N. 자, 이거를 뭐로 물어봤어? dB로 물어봤어. 여기까지에 대해. 그러면 전압일 때는 앞에 10회로고 20회로고 20회로 붙이는 게 전압이지? 그래서 20에 요거에 1하고 0.01. 그러면은 20에 요거는 뭔지 알겠지? 응? 이건 뭐야? 이거야? 정답은 4번이 답이다. 레시오, 이게 레시오잖아. 맞아? B. B. 근데, 뭐로 물어봤어? dB로 물어봤잖아. 전압일 때는 앞에다 뭘 붙인다? 20회로. 전력일 때는 10회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0dB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주파수 변조와 비교했을 때 진폭 변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주파수 변조는 FM이지. 진폭 변조는 AM이지. 자, 이제 전기 끝났지? 1번. P 변조파가 점유하는 주파수 대폭이 좁다. 아, 그렇지. 자, 요건 FM이지? FM은 AM보다도 변조 지수 플러스 1배만큼 더 큰 거야. 1번은 맞았어요. 2번. 변폭 제로 설계가 비교적 간단하다. 여기는 간단하고 여기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복잡해요? 그럼 뭐가 많아 이거? 부속 제로가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지? 3번, 신호대 자본비가 개선된다? 아니지. 응? 신호대 자본비는 얘가 굉장히 좋지. 왜 좋아?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리미터가 잘라버리고, 응? 리미터가 잘라버리고, 어? 그리고 뭐 써? 프리앰파 시스 쓰고, 프리앰파 디앰파 쓰면 7에서 13dB 정도 SN 개선 효과가 있어. 응? 자, 그것만 해드려도 벌써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 이게 아까 리미터가 뭐야? 지저분한 거 다 자른다면서. 이게 잘리잖아. 그러면 얘는 커지지.
3번 틀렸네. 주파수 용이도 좁다. 얘가 협대형이지.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지.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보내는데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AM은 FM하고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정답은 3번이 틀렸다. 15번. 다음 중 주파수 변주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 레벨 변동이 강하다. FM 레벨 변동이 강하니까 깨끗한 거지. 리미터가 다 잘라버리잖아. 레벨 변동을. 2번. 주파수 변동이 강하다. FM은 주파수의 정보를 실어주는 거니까 주파수 변동이 되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응? 그죠? 89.1에 딱 맞춰놨는데 이게 막 변해서 뭐 89.2 갔다가 막 이렇게 되면 방송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고, 3번 진폭 변주에 비해 잡음이나 혼신에 강하지. 그래서 FM은 음악 방송에 쓰잖아. FM 들어봤죠? 깨끗해. 4번. SMB가 개선된다. 그래서 음악 방송에 쓴다. 정답은 2번만 틀렸다. 16번. 변조 방식 중 주파수 변조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AM 방식보다 레벨 변동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누가 다 잘라버린다고요? 리미터가 다 잘라버린다고요. 그죠? 2번에 AM 방식보다 신호대 잡음비가 좋다. 신호대야, 신호대. 3번 AM 방식보다 넓은 대역. AM 방식보다 넓은 대역이야, 넓은 대역. 넓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맞고. 4번 AM 방식에 비해 잡음이나 혼신에 강하다. 맞죠? 17번 다음 중 주파수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FM 라디오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주반송파 최대 주파수변은 75kHz다. 맞고. 파일럿 주파수의 신호 주파수는 19kHz다. 맞죠? 자, FM 스테레오 어떻게 됐어? FM 스테레오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응? 기억나? 자, 여기가 얼마니? 이게 바로 L-R에 DSB SC. 이게 파일럿. 이게 메인 채널 I 플러스 R. 이렇겠지? 여기는 2, 3K인가? 이거 기억나? 자, 요거는 모노도 들을 수 있지. 모노도. 모노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스테레오는 이것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레프트 스피커, 라이트 스피커가 따로 이렇게, 여기서는 뭐 피아노 소리, 여기서는 북소리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스테레오지. 자, 여기 이용하는 거 기억나니? 이거 뭐 했었어? 이런 거 기억나? 응? KBS 뭐 장애인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쓴다 그랬었지. 그러면 2번 파일럿이 뭔지 알았어요. 3번 압축 표준으로 MPEG-2를 사용한다. 이건 TV가 그런 거야. TV가. 정답은 3번이 틀렸고 88108메가 사용한다. 맞았죠? 18번 FM 라디오 방송 88108메가의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환량이 72kHz일 때 FM 방송의 변조지수는 단 신호 주파수는 4kHz를 가져간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변조지수 공식 하나 알으면 되겠다. 이제 18이네. 18. 정답은 3번. 자, 19번 다음 중 강한 음성 입력에 의해 위상 피 변조파의 주파수 변화가 순간적으로 과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회로는 뭐냐? 자, 이게 뭐야? IDC지? 응? IDC. 우리말로는
순시편이 제호예로라 그래. 인스텐티브 데비에이션 컨트롤의 약자야. 그래서 요 델타 F가 얼마지? 규정치가 75kg잖아. 그래서 FM의 대역은 이에다가 델타 F 플러스 FM에서 모노인 경우에 얘가 75kg. 얘가 얼마니? 얘가 15kg. 그래서 모노인 경우는 8, 9, 2, 9, 1, 8. 모노인 경우는 180kg 정도가 돼요. 아까 모노가 뭐였었어? 모노가 요거 하나 보내는 게 이게 모노지? 모노. 그지? 스테레오는 얼마 보내는 거야? 여기 얼마였었어? FM 다중방송 아닐 때. 여기 들어가요. FM 다중방송이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답은 순시편이 제어회로. 그래서 요 델타 F가요, 규정치 넘어가지 않게 잘라버리는 거야. FM 송신기에서. 송신기에서 이거를 IDC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20번 디지털 라디오 방식인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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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DAB 대역폭은. 자, 그래서 이제 FM을 디지털화 시킨 거야. 그걸 유레카 147이라 그래요.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갖다가 DMB 만든 거죠. 요거에다가 비디오를 갖다가 붙이면은 우리나라 DMB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DAB라고 그래요. DAB. 그래서 이 DMB는 여러분들 몇 메가지? 응? 6메가 대역에 블록이 몇 개 들어있니? 블록이 3개 들어가 있지. 아, 이 블록 하나가 얼마니? 1.5메가야, 1.5메가. 그러니까 얘는 1.5메가 블록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정답은 6메가라 그러면 안 돼요. 6메가라 그러면 안 돼요. 얼마? 1.5메가라 그래야 되는 거야. 6메가는 TV 한 채널이 6메가야 우리가. 요 블록 하나가 앙상블. 정답은 2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자, 할 수가 있습니다.